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주 게이밍에서 서포터 겸 주장을 맡고 있는 고릴라 강범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쉽게 이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겨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아직 프로배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마음입니다. 뭐 따로 이렇게 락스라서 따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지금 한 판이라도 지면 풀업에서 약간 멀어지게 돼서 그냥 상대가 누구든 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플레이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도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판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실수가 있었어서 그게 잘 안 된 게 조금 아쉽고 다음에는 그래도 더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대가 무는 조합이었고요. 그래서 자이라 상대로 원래 탐켄지가 조금 괜찮은 편이었는데 제가 한번 잘린 이후로 계속 데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이겨서 다행입니다. 서포터가 지금 저희 최근 경기에 보면 밴이 많이 되는 추세라서 제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나미는 자신 있는 챔프기 때문에 하게 됐어요. 유리했던 게임이라서 진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멘탈 타격은 없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면 쉽게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나미를 하게 되니까 뭐 만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미를 픽했던 게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오늘 사실 1, 2경기 하면서 오늘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3경기 뭐 딱히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정글러 선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승리를 확신했던 거는 그냥 저희가 자연스럽게 킬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기겠구나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표라기보다는 어느 팀을 떠나서 그냥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 플레이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보자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계되는 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저희가 SKT, KT 이런 2강 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가 거기서 최대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풀업을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필요한 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더 맞춰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4연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간이 없었고 최대한 잘 추스려서 다음 경기 저희가 아마 SKT일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팀이랑 엮이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저희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올해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프로비 약간 간당간당하긴 하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스프링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서머가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